DNA가 없어졌어요. DNA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써도 영향을 안 줘. 자신 없는 분들은 화장을 하고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문화가 좋냐 매장 문화가 좋냐에 대한 부분들을 자치하고 만약에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존할 실력이 있고 보존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보존하시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잘 못 보존할 것 같으면 그때는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누구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부상일 거 아니에요. 근친일 거 아니에요. 근친의 유전자를 잘 보존할 수 있으면 매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화장을 하는 순간에 주고받는 건 없어요. 화장하는 순간에.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구태여 자리를 많이 찾지 마시고 그냥 편한 데다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그렇게 돼가지고 뭔 사단이 나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도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제가 지금 회사 자리가 굉장히 늦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말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량이 많이 뜨면서 그게 좀 사람이 많이 몰려고 했는데 이전에는 저희 남면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별로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인지가 안 됐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풍수라는 게 항상 있다면은 그 마을이 생긴 한 100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쭉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왔을 때 좋아진 거죠. 그래서 풍수란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런 곳이 맹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곳인가 이 문제 조금 궁금해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망해가는 공장들 중에서도 사람 따라서 또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장사 안 되는 곳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풍수란 게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모든 사람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풍수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가천 다랑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부터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는 한 집 들어갔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천년 됐다면 천년 전에 누군가 살고 계속 살면서 잘 안 됐으면 거기가 마을이 형성이 안 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또 나왔을 거예요. 저희 집 주변에 몇 단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골집 주변에. 근데 살다가 또 나가시고 살다가 나가시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통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살기가 좋으면 있는 거고 살기가 어려우면 나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가천다랑이 마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계속 유지됐던 부분들은 그 자리가 좋은데 그 마을 전체가 좋냐 그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느냐는 구분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집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은 마을 전체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암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어떤 건물은 좋지만 다른 건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변으로 그러니까는 보호받은 소라 바깥으로 집을 자꾸 전화가면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임박정했을 때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잠자는 데하고 밥 먹고 거주하는 데가 같았을 그 시절이 인물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대웅전 안에서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막을 졌을 때죠. 근데 이제 커지면서 그렇게 거주하는 데가 넓어지면서 그렇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랭이 마을도 그게 부침이 있어요. 한번 커졌다가 한번 줄어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바깥쪽부터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커졌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어느 한순간에 다시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바깥으로 나가면서 나오는 좀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금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자동으로 조절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가 장사가 잘 돼, 안 되는 게 예, 다른 사람. 그 부분은 양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오늘 청주에 있다가 오늘 남해로 왔어.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유전자는 가만히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땅에 대해서 100%고 저는 우리 집이 한 30% 정도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음택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사람은 이런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나도 음택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견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0점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왕이면은 플러스를 받을 잘 되는 데 가서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게 좋지 왜 안 되는 데 가서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메꾸면서 힘들게 하느냐 이런 의견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망하는 자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 무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음기가 많은 데를 좋아하신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태조 기단에 불에 들어가시면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이태조 기단 옆에 그 들어가면 불 켜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들어가시면은 성향상 잘 안 맞는 자리일 거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 달라요. 어떤 지역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호하시는 게 그냥 뭐 어떤 술집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뭐 책 읽는 데를 좋아하시는 분 성향이 다른 것 마냥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하고 제가 교수님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그 조금 전 강의에 그 멸티나무가 잘 자라는 예. 그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천연기념물 276호 가라 멸티나무는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예. 죽었는데 어쨌든 포괄사업기로 했던 우리가 그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죽었습니다. 또 죽고 한 번 더 죽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예. 식재를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두 분이나 죽었는데 또 저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대안이나 그런 방법이 없는지와 제가 예, 두 번째 질문은 풍수지리학상에 우리가 조형물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예. 그 중에 남해군은 지금 한국진력 2차 종절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있는데 철탑으로 인해서 그 풍수지리가 바뀌는지 또 바뀐다면은 어떤 대안이나 아까처럼 뭐 석등을 단다든지 이런 방법이 대안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바뀐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그 금산의 산신각처럼 자측용 500호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라나 태양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라느티나무는 제가 문화재청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주변을 훼손해서 나왔던 현상이에요. 농경지를 수평으로 하고 배수가 안 되고 그 능선에 있던 부분들을 옆으로 채워놓으면서 나왔던 일이에요. 예, 그게 어디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보온의 정의품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잘 만들다 보니까 잘해준다고 한 게 지금 배수가 안 돼가지고 뿌리가 썩는 부분들이에요. 그것 좋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명당이냐 아니냐, 육맥 틈에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좋은 자리인데 지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요. 만약에 지금 거기다 무조건 살리고 싶다면 기계를 훼손된 것들을 원복시켜야 돼요. 주변을 내리고 용맥을 좀 살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화령 조건하는 것 똑같아요. 네. 그리고 송조탑 얘기는요. 아마 어디를 가시는데 운전하고 가시는데 옆에 덤프차가 지나가면 아마 영향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네. 네. 그거는 누르는 기운이에요. 영향 받아요. 송조탑이 내 근처에 가까이 와 있으면 당연히 영향 받아요. 그건 풍수적으로 기운상 받는 거예요.
뭐 전자파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송전탑을 어디로 세워도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망문산 위에 그 어떤 뭐야 풍력발전소 마냥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지 않은 데로 가게 만들면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의 분들이 허락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개발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망문산은 여기서 그냥 막바로 보이는 그 머리 위에다가 그런 걸 옮긴다는 거에서 누가 동의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기 머리 위에 큰 물건을 올리고 영향 준다는 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그거의 당사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겠죠.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결정 내릴 게 아니고 후대들도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그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첫째 세대장님께서 저희가 금년 식사를 6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저기 장관에 있잖아요. 그 소유편 그거 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식사로 다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상호 모르는데 선생님 사진 찍고 가세요. 빨리 오세요. 선생님 잠시만 한 찰칵 하고 가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화이팅 하나. 화이팅! 기사님 제가 제일 예쁘게 나오고 사진 사주세요.